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상낙원 조화성경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종말론과 구원관이 있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수 없었습니다. 증산도의 가장 큰 매력은 가을 개벽 이후의 지상낙원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알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개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은 천지성공 제 7장. 후천 조화 성경과 참된 성공의 길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성호 소호사님 모셨는데요. 소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가을 개벽기에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지난 시간에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이 어, 시도와 대지진, 어, 전쟁과 병급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태월주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태월주의 건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네. 첫째 첫째는 태월주는 심년과 혼백을 안정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태월주는 수기를 저장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가장 어 근본이 될수 있는 이 수기 어, 결국 이 수기가 저장이 되어야 사람의 몸이 유연하고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유연하고 편안해진다면은 뭐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 태울주의 어, 세 번째 효과는 어이 만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진다. 음.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다할수있 있게 된다고 하는 이세 가지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상제님께서는 도전 7편7 5장에서 구천 오만 년 동안 독리 네. 독리 각 학교에서 오해오리라 태울주 공부는 신선 공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만 년 동안 언제 어디서나 항상 태울주를 읽어서 신선처럼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게 가을의 문화는. 어, 통합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서 알고 계신 것처럼 통합된 열매 문화를 이야기 합니다. 사실 열매는 씨와 과육이 이렇게 완전 통합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 문화와 물질 문화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 정신, 내, 물, 내 물질,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좀더 온전하게, 아까 태월주가 나의 영혼을 안정하게 하고 내 육체를 유연한다고, 유연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태월주 공부로 어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어 건강해져서 네. 질병에 걸리지 않고 늙지 않고 신선으로 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상생의 세상이 바로 지상낙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세상이 과연 올수 있을까요? 하루살이도 어, 하루만 살아도 내일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해살이 어, 일년을 살아도 내년이 오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하루나 어, 일년에그 시간의 원리를 안다면은 내년이 어떻게 오는지, 내일이 어떻게 오는지. 예, 알수 있게 됩니다. 어, 하루는 어, 자정에서 밤 (12시) 자정에서 낮 (12시) 정오까지는 양의 기운이 많아지고 정오부터 자정까지는 음의 기운이 많아집니다. 어, 1년을 예를 들면 은 동지에서부터 하지까지는 양의 기운이 많아지고 네. 어, 하지 이름이 시생하는 하지에서 동지까지는 또 음의 기운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루의 반나절, 어, 1년의 반은 양의 시간대이고 반은 음의 시간입니다. 이게 음과 양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서로 기운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어, 양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 아니라 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시간은 어, 선천의 시간대는 양의 시간으로 뭐, 상극의 역사, 어, 전쟁의 역사,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지만은도 앞으로 오는 시간은 어, 하루나 일년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오는 역사의 시간대가 음의 시간이 기 때문에 네. 어, 상생의 세상, 그 조화 성경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올수 있을까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한 그런 시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1년에, 1년 중에서 음과 양이 부딪히는 시간은 여름과 어, 가을이 바뀌는 시간. 네. 학술용으로 금화교역기, 하추, 여름화, 가을추, 화추교역기라고 합니다. 어, 바로 이게 이 시간대가 장마의 시간입니다. 불기운이 이렇게 아주 가도 점차점차 점차 양의 기운이 많아져서 불의 기운이 세어져 가지고 어. 세상이 다 불에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물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장마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력 6월이라고 하는데 네. 어, 우리가 어, 세간에서는 미월이라고 합니다. 자축인묘진사오미 예, 미월이 음력 6월입니다 그런데 어, 정월부터 미월까지 이제 점차점차 양의 기운이 많아져 가지고 뜨거워져 가지고 미월이 되면은 어 정말 이제 장마가 필요한 거죠. 뭔가 물기운이 필요합니다.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자를 한자로 보면은 안일밑자를 씁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의 시간대가 필요하다.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이렇게 자꾸 양의 기운이 많아지면서 키도 자라고 이렇게 점차 점차 어 생장을 해오다가. 뭐, 방탕한 생활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뭐 자식도 낳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이거는 아니다. 뭔가 새롭게 이제 새로운 변화, 한 가정을 이루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미월, 음력, 유월, 미월입니다. 이 우주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이 미의 시간대에, 이 우주를 주제하시는 상제님께서 바로 인간으로 오시는 시간대입니다. 네. 아, 지금까지의 역사, 이것은 아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를 꾸며야 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어, 그런 미, 미의 기운으로, 어, 미토의 기운으로 오셔가지고, 네. 신미생으로 양띠로 오셨습니다. 신미생 양띠로 오셔가지고, 천지공사를 보셔서 이 천지를 개벽해서 이게 상극의 원한의 역사를 풀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새로운 천지를 여식에 대신 것입니다. 그 상제님께서 열어신, 계벽하신 이 천지 개벽은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 인간 개벽으로 나누 나누어,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후천에는 전혀 다른 음의 시간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시간과는 전혀 상반된 음의 시간대로. 자연 환경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의 개벽 자연 환경의 개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선천 양의 시간대는 어, 지축이 기울어져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축이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많아져서 어, 부조화가 생겨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지축이 기울어져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체질이 생겨나는 이유도 지축이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이 네 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지축이 기울, 기울어져서 이, 어, 자연재해가 생겨나고 음량의 부조화가 생겨나고 사서 모든 문제가 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천음의 시간대는 지축이 바로 서서 공전을 하게 됩니다. 지축이 정립해가지고 운행을 함으로써 계절의 변화가 없어지고 모든 사시사철이 봄이 됩니다. 홍수나 가뭄이나 지진, 해일, 이런 자연재해가 당연히 없어지고 자연 환경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체도 조화와 균형이 잡혀서 질병이 없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 신세계를 우리 상제님께서 바로 조화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정말 꿈 같은 세상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가을 개벽 중에서 이 문명과 인간, 자연의 개벽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자연개벽을 말씀해 주셨는데 후천에는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번 반복해서 상제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도전 2편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이것이 그리하여 천하늘을 천하를 원안으로 가득 채운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어, 상극의 역사. 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전란이 거칠 사이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나무를 무기로 싸우다가 어, 나무를 이기는 것이 쇠가 나무를 이기기 때문에 쇠무기가 철기 시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철기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청동기 시대가 발전하다가 이 쇠를 이기는 것이 불입니다. 지금은 불의 문명이 활짝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니, 불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문명이 우리가 지금까지 선천 역사 동안 발전해 온 문명 자체가 상극의 문명 그. 그 상극의 문명이고 그 문명의 발전해야된 동기가 전쟁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이 전쟁 때문에 사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났, 생겨났었는데 상제님께서 도전 2편 18장에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선천에는 위무로스 보배를 삼아 복과 영화를 이 길에서 구하였나니 이것이 곧 상극의 유전이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선천 영웅 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노라. 너무 이렇게, 어 논리가 정연하고 너무 분명하게 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진정한 상생의 세상,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열린다고 그 평화의 세상이 열 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런 어, 진정한 평화의 세상, 상생의 세상은 실제 어떤 세상인가? 그때 어, 지금 어, 질문하신 그때 당시에 앞으로의 문명은 어떤 문명인가 하는 내용을 천지성공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지성공 30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문명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근대 이후 자본주의가 등장하여 문명을 급속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지구촌에 단 1달러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10억이 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 개벽을 거치면서 세계 인구는 대폭 감소하고 반면에 각종 물자는 매우 풍부해집니다.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다 고루고루 잘 살게 됩니다. 구천에는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며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이 바라는 대로 빼다 지간에 나타나게 하리라. 예, 부자는 각도에 하나씩 두고 그 나머지는 다 고르게 하여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구천백성 살이가 선천 재앙보다 나으리라. 예. 어, 너무 정말 꿈같은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3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어이 그 당시에 앞으로의 문명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잘살 뿐만 아니, 아니고 서로 전쟁이 없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어, 305페이지를 전지성공 30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 단위로 나라를 세운다 앞세상에는 족속에 따라 나라를 세우리라 문명계와 삼천국,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 나라로 열려 꼽힌다. 네. 모든 민족이 서로 다른 가정이 뭉쳐져 있으면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각 민족을 다 독립해가지고 지금 0 0여 개의 국가가 있지만은 또 앞으로 구천에는 0천여 개의 국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민족 자기 민족끼리 자기 가정 가정 크게 보면은 자기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어, 이게 나라를 나라가 되기 때문에 네. 어, 나라와 나라와 간의 전쟁이었고 서로 억압해지는 억압하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신, 하신 것입니다. 어, 3 0 6쪽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는 적어도 100만 명 단위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나라를 세운 강민족은 원시 반본의 승리에 따라 각자 자기 문화의 고유성을 되찾아 발전시켜 나갑니다. 지구촌 전 인류가 상제님의 상생의 도를 바탕으로 통일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이제껏 볼수 없었던 다양한 민족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산상제님께서는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나니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을 계벽의 최종 종착점은 바로 우주 일가 문명입니다. 대우주가 한 집안 생활권이 됩니다. 이에 상제님께서는 한국어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자를 통일시키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장차 천하 만방에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고 인종의 차별을 없애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후천의 문명이 지금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잘 사는 세상이 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억압하지 않고 전쟁이 없고 네. 그 모든 나라가 다한 가족이 되는 세상이 열렸는데 어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세상도 아니고. 분사부 일체로 상제님이 군도 되고 사도 되고 부도 되는 세상이다. 생아자도 부모요, 양아자도 부모라. 나를 낳고 기르는 것도 부모이지만 죽는 세상, 천지에서 개벽을 하는 때 살리는 것도 부모이다. 또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니 상제님이 서성도 되고 상제님 진리로서 5만 년을 통치하니 상제님이 군주 제왕도 된다. 그래서 군도 되고 부도 되고 사도 되신다. 천지의 최종 목적이 사람 농사를 지어 가을철에 군사부 문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군사부는 자연 섭리의 기결점인 것이다. 어, 부처는 군사부 문화의 사회입니다. 네. 어, 상제님께서 참 하느님께서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음. 완벽한 시스템의 사회입니다. 그런 완벽한 문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차별이 없고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연과 문명의 계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후천에 인간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상제님께서 좀 전에 선천은 여공시대고 후천은 성인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전 7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전 7편 1장에 부천 성경 세계는 가가 도장이요. 인신합덕으로 인인이 성신이 되어 만 백성이 성숙하고 불로장생하는 무한 조화나근이라. 부천의 인간은 네. 성신이 된다. 성스러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어, 과연 어, 어떤, 이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살아가 나가는가는 모습을 에, 천지성공 299쪽을 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술 온통 구말리라. 도술 문명의 대우는 우주 저 끝까지 통하리라. 앞으로 도술로 세상을 평정하리니, 도술정부가 수립되어 우주일가를 이룬다. 선천은 기계생경이요 후천은 조화생경이니라 네, 도술문명은 인간이 기계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도 모든 것을 뜻대로 할수 있는 조화문명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인가, 어, 뭐, 어, 뭐, 누구나 다 어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어,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사, 하나 되는 세상, 이러한 조화 문명은 신명계와 인간계가 하나 되는 신인합일의 세상이 열림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신명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 인간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도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하였는데 어, 이런.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됨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 도술 문명 사회에서 그 도술을 부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의 제사 문화를 통해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지냄으로 해가지고 내가 조상님과 하나가 되고 네. 어또 산천의 제사를 지내고 천지에 있는 대신명들에게 제사를 지내므로 해가지고 그 신명들과 하나가 됩니다. 또 우리 여기 태월궁에서는 상제님, 참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제사문화입니다. 네. 이런 제사문화가 수천 년 동안 우리 한민족의 전통 문화로서 자리 잡 자리 잡았다가 최근에는 어, 이런 제사 문화가 너무 많이 잊혀져 가는 그런 세상이지만은도 앞으로 다가오는 후천의 세상은 신인합일의 세상 이런 도술 문명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 신인합일의 기운을 가지고 도술 문명을 열어가는 모든 후천의 사람들은 제사 문화가 어, 인류의 보편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제사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후천의 세상입니다. 지금처럼 지내는 것처럼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그 신명이 와가지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면 실제로 조상님께서 오셔서 조상님께 오셔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완전히 소통하게 됩니다. 완전히 조상과 자손이 하나가 되어서 단 사람을 대하듯,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네. 어, 부천에는 모든 인간이 신성이 되어서 이런 제사 문화를 통해 가지고 신성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참 신기하고 좋으면서도 과연 그런 세상이 올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까지도 인류가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참 한계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가능할까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천 성경은 환경의 제약이 없어지고 정신이 서로 다 소통이 되고 물질을 분배하는 데 치우침이 없어집니다. 뭐 상장님 말씀을 아까 읽어드린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나타나니까 뭐 분배가 너무 이렇게 공정하게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다르게 다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도를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천재성공 31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도통을 한다. 앞세상은 도통이 일반화된 이른바 도통대중화가 실현되는 도술 문명 시대입니다. 어, 도전 7편 82장. 공자는 72인을 도통케 하고, 석가모니는 500인을 도통케 하였다 하나. 나는 차등은 있을지라도 백성까지 마음을 밝혀주어 제일은 제가 알게 하리라. 고하셨습니다. 어, 우천에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공자, 석가와 같은 이런 위대한 성인과 똑같은 그 이상의 도를 통한, 통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도를 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 도를 통한다고 오. 하는 것은 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걸어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 세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통을 다른 말로 만사지, 만사지라고 합니다. 바로 만사지 문화가 열리는 건데요. 어, 천지승공 301페지 이 만사지 문화가 열린다. 앞 세상에는 사람들이 모두 앉아서 만리를 보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만사지 문화가 열립니다. 재생신 재생신이요, 조화 조화 만사지라. 재생신 재생신, 거듭난다.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어, 만사지의 조화로 또 천지 조화 만사지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어, 도통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게 거듭나고 난다고 하는 것이 남으로서 우리는 만사를 네.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 만사지 문화를 상제님 태모님께서는 지심 대도술의 문화라고 하셨습니다. 알지자 마음십자 어, 서로가 마음을 알게 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을 속을 다 알게 된 속을 다 들여다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다 아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 속을 다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어, 도술의 세계가 지심대도술의 문화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뭐, 영성이 활짝 열려서 동물과도 대화하고 식물과도 대화하고 천지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지심대도술의 문화가 열리는 것입니다. 후천은 인간은 만사를 알고 모두 도를 통하여 도통을 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 듣기만 해도 멋진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럼 후천에는 누구나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건가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벽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 생명이, 내 생명 개벽이, 인간 개벽이 이루어져야지, 새롭게 열려야지, 개벽되어야지,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 300, 천지성공 3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선매승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말입니다. 선매의 선은 신선의 선자이고, 매는 매개할 매자입니다. 선매란 선천 인간이 후천 지상 낙원에 신선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매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숭자는 근본 씨앗, 첫 씨앗, 가장 큰 머리가 되는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매숭자란 선천 인간을 후천 선문명의 불멸의 생명으로, 신선으로 매개해주는 첫 인간, 인간 종자라는 뜻입니다. 그첫 인간 종자, 선매숭자의 그 길을 따라야 선매승자의 도수를 받아야 우리가 신신의 길이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선매승자 도수를 어, 상제님께서는 어, 김호연 성도를 통해서 그 선매승자 도수를 사람이 다 신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도수를 보셨습니다. 어, 1905년 을사년에 을사년 1905년 을사년 9월 9일날 그 김호연 성도가 살았던 어, 전주 흑석골 바로 집에다가 웅막을, 그 땅을 파고 웅막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김오연 성도를 그 9살 된김호연 성도를 125일 동안 1906년 어, 1월 15일까지 그 한겨울에 105일 동안 그 웅막에서 잠도 자고 뭐 잠을 안 잤죠 수행을 수행만 했으니까 뭐 밥도 먹고 대소변도 거기서 하고 꼼짝하지 않고 거기서 125일 동안 수행을 시킨 도수가 있습니다. 그 125일 동안, 김호현 성도가 수행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흑석골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텔레비를 보는 것처럼, 눈을 감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 옆집에 사람은 뭘 하고 있다. 아, 저, 저, 앞집에서는 뭘 하고 있다. 이게 다 보이고,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저 옆집에 아저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까지 다 보이고, 또 주머니에, 아,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다 알게 되고, 또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뭐, 다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laughs> 상제, 김호현 성도가 상제님께서상제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누가 어, 새를 잡으면은 그 어, 어, 어미새가 너무 안타까워할 테니까 새를 풀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하도 동네에서 새울음 소리가 하도 요란해가지고 어, 상제님께서 호연성도에게 지금 저 새가 뭐라고 하냐 하니까 어, 호연성도가 이야기하기를 어미새가 새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새끼 좀 살려달라고 자꾸 그런다. 그래서 어, 그 동네 아이가 그때 마침 동네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 새끼 새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님께서그 새끼 새를 받아 가지고 날려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정신이 이렇게 순수해 가지고 동물과 식물과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가 있지만은도. 이 김오연성도처럼 아홉 살그 어린 나이에 그참 엄청난 수행을 통해가지고 특히 또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125일 동안. 아. 어, 그래서 이 허벅지하고 이게 장딴지하고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아주 그 고독스러워한 그런 체험을 김오연성도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수행을 통해가지고 어, 정말 어,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그속 마음을 알수 있게 되고 이게 신안이 열리게 되고 사람들을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 수준의 네.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후천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태월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선체가 되는 어, 신선이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310 쪽을 한번 천지성공 310 쪽을 보겠습니다. 무병장수하는 신선으로 거듭난다. 이게 선배승자 도수를 통해 가지고 무병장수하는 신선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세병사장,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묘지에 묻히고 이게 세병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으로 어,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로장생으로 무병장수하여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황골탈태되어 지금의 체형이 변화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 풍채가 되느니라 후천에는 빠진 이도 살살 긁으면 다시 나느니라 어르신들은 너무나 좋아할 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지금 어, 이가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어,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네. 없습니다. 네. 후천에는 온 인류가 선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빠진 이가 다시 나고 구분 허리가 펴져서 늙은 이가 젊은 이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자는 몸기운을 계백해 주신 상제님 공사에 의해 생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남녀가 모두 고결한 풍채를 가진 선남, 선녀가 됩니다. 후천은 한마디로 무병장수의 세상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자그마치

신선이 된 그런 네. 인간으로 살아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천살이 넘게 산다는 것은 지금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데요. 저도 후천으로 넘어가서 젊고 오래 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후천의 신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과연 우리가 후천에 그렇게 천사를 살고 이런 어, 도를 통하고 이런 만사지 문화 속에서 그야말로 성경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신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 종도사님께서는 생명의 원천, 이 생명의 액기스가 정이라고 하시고 이 정을 함부로 고갈하지 않고 오히려 정을 축장시켜야 어, 그 생명력을 어,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 도전 10편 45장에 죽고 살기는 쉬운이 몸에 있는 정기를 흩으면 죽고 모으면 사는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신 인간이 되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 정의 문제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자, 난자, 어, 뭐 골수, 그다음에 척주 척주 안에 있는 척수, 뭐 내수, 그다음에 몸 속에 있는 정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다 포함해서 정이라고 합니다. 어, 동양의학에서는 이 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정은 생명의 근원이고 가장 지극한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내 몸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지극한 보배는 바로 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은 우리 몸에서 조혈세포를 만들고 면역세포를 생산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 문제가 바로 정인 것입니다. 황제 내경에서는 이목지 시청이 위정이다. 내가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 보는 것이 전부 다 정에 달려 있다.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정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 몸속에 있는 정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가 하는 내용을 장부의 순환 도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 도표는 상생의 그림입니다. 어, 우리가 대자연의 법칙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해 나갑니다. 봄에 자란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는 수렴 통일되고 겨울에는 휴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 대자연의 대자연이 영원할 수 있는 것, 영원히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자연이 서로 봄은 여름을 생해주고 여름은 여름에서 가을 가을은 겨울을 생해주고 겨울이 다시 봄을 생하고 서로 상해 서로 살려주는 서로 생해주는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남에게 뭔가를 좀 잘해주어서 상생이다 이것이 아니고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제님께서 상생의 도를 내셨는데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영원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이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을 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 이러한 상생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우리 인체도 똑같이 이러한 상생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장부가 순환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laughs> 이 어, 간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우리가 몸에 들어온 모든 영양소는 간에 들어가서 피로 저장이 됩니다. 간은 피를 저장하여서 이 피를 심장으로 보내죠. 피를 저장하여 활동 에너지를 생성해 가지고 그 에너지가 피를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심장 심장에서는 피를 분산시켜서 우리 온몸으로 순환하게 합니다. 이 심장에 있는 피가 비장으로 가서 이 비, 비는 지라와 이자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자에 가가지고 비에 가가지고 비장에 가가 간 피는 어, 피, 이자는 어, 인슐린을 분비해가지고 어, 피 속에 당을 조절해 줍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피를 통제하고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심장에 있는 피는 어, 이자를 통해 가지고 비장을 통해 가지고 피를 통제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지라와 이자는 이 비, 비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있는 기운이 뭐음 어, 음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음식은 전부 다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그 중에 액액스가 어, 간으로 가게 되지만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에 들어 있는 기가 있습니다. 뭐 산소뿐만 아니고 뭐찬 기운, 따뜻한 기운. 음식에 들어 있는 그런 기운, 그런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위장,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기운은 그 기운은 요 비장을 통해 가지고 배로 가게 됩니다. 예, 이 음식의 기운이 이걸 비장은 주 올라간다. 그 맑은 기를 갖다가 올린다. 올리는 것을 주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장을 통해 가지고 폐로 그 기운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폐로 가는 기운이 이제 막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채했는데 사실은 탄수화물 지방에 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기가 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폐로 가는 기가 체했기 때문에, 사람의 폐에 가는 기가 이 엄지손가락에 그 기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따면은 체한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폐가 소리를, 소리가 나오는 문이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질러도 체한 것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체한 것은 바로 그 기의 문제라는 것. 음식의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기분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더 많이 취하게 되는 거죠. 기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부분은 다 취하게 됩니다. 그 음식의 기가 배로 가가지고 이 배가 어 비위에서 올라온 그런 음식의 기운과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를 가지고 이 배가 바로 어 우리 몸에 가장 액기스인 정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 배는 호흡을 통하여 피를 맑게 하고 바로, 정을 생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은, 어, 이 신장에서, 어 폐에서 만들어진 정이 이 신장에서 저장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은 면역세포도 만들어내고 조혈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 여기서 정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이 피를 다시 간에서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은, 어, 계속, 영원히 순환할 수 순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간, 심장, 비장, 폐장에 이 모든 장부의 그 힘이 다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서 정자 난자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리 뭐 내수, 골수 뿐만 아니고 정자 난자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자 난자를 가지고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은 다 부모를 담게 됩니다. 부모의 장부를 다 그대로 담는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환, 장부의 순환, 혈액 순환, 기혈 순환의 목적은 바로 이 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이 계속 생성되어야 우리 몸은 영원히 계속 순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한 500년도 살수 있고 1000년도 살수 있는 얻든 것이 내몸 속에 정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이게 계속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어, 사실 이제 어,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이 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세상이 복잡해져가지고 이 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을 파괴하고 정을 소모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이 정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어, 우리 마음의 상태가 내 기혈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심장이 피를 분산, 순환하게 하는 이 기혈순환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이 기혈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을 만들어내는데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어야 기혈순환이 잘 되고, 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대부분의 병의 원인을 마음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생명의 열매이자 바로 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자의 핵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 핵무기를 잘못 사용하면 이 세상은 완전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의 핵이 바로 이 정입니다. 이 정을 파괴하고 축장하지 않고 함부로 했다가는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인류가 일찍 죽는 이유는 100년을, 겨우 100년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정, 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을 모을 수 있는가? 이 정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 첫 번째는 마음을 안정해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예, 우리 잘 때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죠. 잘 때도 뭐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지고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안정되어야 마음이 편안해져야. 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마음대로 잘안 되는 게 어, 현실이기 때문에, 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바로 태월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어, 태월주 수행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몸을 유연하게, 이 정을 생성해내고 하는 주문이, 하는 소리가 바로 태울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정을 우리 인간의 바로 이 생명의 핵이 정을 만들어내는 주문이 태울주입니다 우리가 태울주를 읽어서 어, 신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 정을 관리하는 것 정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을 축장하는 것 이런 정기관리를 통해서 진리의식으로 충만한 참 마음으로 바로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성경 세계에 갈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소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진실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와. 현실 삶에서 어떻게 하면 천지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상제님께서 어,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도전 2편 22장에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 시대니라 하늘 땅보다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 하늘 땅보다 더 존엄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 잡느니라. 네.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존엄한 인간을 천지 성공하는 인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테일이라고, 테일이라고, 클테 자, 예, 한일 자, 테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지성공 32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민족의 뿌리 문화인 신교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을 천일, 지일, 테일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이 생겨난 자리나, 땅이 생겨난 자리나, 인간이 생겨난 자리나, 그 근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일자를 붙여 천일, 지일, 태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근원이 바로 대우주의 조화 성신이신 삼신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생명 속에 조물주이신 삼신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이요. 땅도 하나님이요. 인간도 하나님입니다. 네, 태일을 어, 종도사님께서 바로 인간 하나님이다. 인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을 모든 인간은 다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322쪽을 다음 장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간은 천지의 열매로서 천지의 이상을 성취하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보다 더 존귀하고 큰 존재라는 뜻을 담아서 테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테일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고 너무나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laughs> 이 천지승공하는 가장 존엄한 존엄한 인간이 되는 이 테일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바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펼주 수행에 있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는 천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천재의 일꾼 어, 천재의 일을 하는 바로 그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천지가 낳은 생명을 이 가을개백기에 하나라도 더 살리겠다는 상생의 마음으로 상제님의 대역자로 하나님의 혼으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천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처럼 저도 후천 성경으로 잘 넘어가서 이 천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의 가을이 코앞인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가을 개벽을 잘 넘기는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수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 지금은 가을기벽기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선천은 양의 시대, 상극의 시대, 이 상극의 시대를 정리하고 후천음의 시대, 상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네. 선천은 분산, 생장하는 시대였고 후천은 동일성숙의 시대입니다. 성숙한 열매가 되지 못하면 생장은 하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은 가을 계벽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 테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테일이 될 것인가? 네. 바로 테일이 되게 하는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천지승공 320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을 계벽기에 인간이 만나야 할 참진리는 바로 천지의 원주인이신 정산상제님에도 무극대도입니다. 무극대도는 가을 새 우주를 여는 대도입니다. 무극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이 도의 정신은 조화와 통일입니다. 오직 무극대도만이 지구촌 나아가 온 우주를 하나의 보편 문화로 통일하여 우주의 가을 시대를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상제님의 무극대도야말로 개벽기에 인류가 만나야 할참 진리요 궁극의 진리인 것입니다. 네, 참 진리. 이 궁극의 진리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네, 수호사님,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천지성공 7장, 부천조화성경과 참된 성공의 길을 주제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인간개벽, 생명개벽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사는 상생의 대도 세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바로 참마음을 가지고 태월주 수행으로 전기를 축장해야 한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네. 조화성경을 앞두고 있는 인류에게 내려주신 상제님의 경계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성공 32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천지가 사람을 낳 사람을 써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수 있겠느냐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어 하늘과 땅과 함께하는 그 인간으로서 네. 이 천지 대자연에서 우리 인간을 쓰려고 하는 이때에 꼭 무극대도에 참진리를 만나서 그 쓰임이 되는 천지의 일꾼이 되고, 어, 태월주 수행을 통해 가지고 후천 어, 성경 세계에서 널 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위대한 어, 태일이 존엄한 인간이 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어,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후천 성경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바라는 세상, 그 세상으로 넘어가야만 진정한 천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서 갈계벽기에 구원을 받아 진정한 천지 성공하는 삶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천지 성공 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마지막 시간 갖겠습니다. 소사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